요즘 드는 생각이 완벽할 수는 없다인 것 같아요. 완벽을 기하다 보면 결국 못 내는 것 같아요. 일단 해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일단 내보시고 조금 더잘된 거를 다음에 또 내시고 또 내시고 하다 보면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담은 것 같아. 그게 내 취향에 맞아. 우리 취향에 맞아. 그거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메스록 밴드 코토바에서 보컬과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류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토바에서 기타와 프로듀스를 하고 있는 다프네라고 합니다. 네, 저희 코토바는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연주로 표현하고자 만든 밴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메스록이라는 어법을 이용해서 복잡하고 변칙적인 음악적인 규칙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첫 EP를 발매를 했고, 9, 20, 21, 22, 23, 지금 4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은 EP 3개, 싱글 4개, 정규 하나 이렇게 발매를 했고, 올해 말에 또 EP를 하나 내려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요 경력 뭐 있지? 뭐였지? 최신순. 뭐 펜타포트 출연. 아, 저희가 2023년 펜타 슈퍼루키에서 은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EBS 헬로루키 본선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KTNG 상상마당 밴드 디스커버리에서 탑5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인디스탕스 탑 13에 들어서 또 앨범을 같이 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노래 부문 노미네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프리콧은 어떤 앨범인가요? 아, 네. 아프리콧은 살구라는 뜻입니다. 살구인데 전에 이제 그 정규가 나오기 전에 EP가 3개가 있었고 싱글이 몇 개였죠? 한 4개? 싱글이 4개 정도 있었는데 왜 살구냐면 그 처음에 앨범을 생각할 때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살구의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 EP도 내면서 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정규 1집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데 그것을 약간 팬분들한테 돌려드린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거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에 여튼 살구가 있는 이미지에 어떠한 선물을 드린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살구인가요? 과일은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아, 그, 뭐, 사과나, 뭐, 복숭아나, 뭐, 포도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살구가 사실은 되게 별로 크지 않고, 막 엄청 달지도 않은 어떠한 좀 쓴맛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저희 음악들을 생각하면 마냥 이렇게 듣기에 달콤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조금 복합적인 음악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음악들을 모아서 팬분들께 선물로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콧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EP 3장과 싱글을 내면서 조금 반응이 좋았던 곡들을 조금 리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실은 것도 있고, 맞아. 아무래도 새로 앨범을 내는 거다 보니까 신곡도 수록을 했었고요. 신곡도 네, 수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얘기한 대로 과일 바구니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희 기존 곡도 있고, 처음 보는 약간 이색적인 음원도 그런 과일을 넣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앨범입니다. 대부분은 다프네가 로직으로 데모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니까 기타를 위주로 해가지고 드럼 리듬 같은 것도 로직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까지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걸 기반으로 멤버들이 약간 자신만의 스타일들을 넣어서 편곡을 했고, 그것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완성이 돼서 그거를 녹음을 하는 시스템이 가장 많고요. 어떤 때는 또 잼을 하다 보면은, 이거 좋은데? 이걸 곡으로 발전시켜보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발생한 곡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합주는 그 레이브릭스라는 밴드가 있잖아요. 그 밴드가 작업실을 하나 차려놔서 거기서 약간 월에 몇 시간 고정적으로 합주할 팀들을 몇팀 구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한번할때세 시간? 이 정도 주기로 합주를 했었고, 많이 바쁠 때는 한두 번 하고, 안 바쁠 때는 막 4시간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곡 작업은 보통 다프네가 컴퓨터로 해서 다들 컴퓨터에 로직 깔려 있으니까 그 로직 프로젝트를 주고받는 식으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개인 작업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홈레코딩 홈스튜디오 스타일로 아, 이렇게 했나요? 뭐, 당시에는 이렇게 집에서 제가 데모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친구들과 공유를 해서 합주실에서 편곡을 마칩니다. 이렇게 합주를 해보고 뭐 공연에도 올려보고 이렇게 조금 편곡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로직으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요, 녹음용을. 그래서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 때 가져가게 되죠. 곡을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로직을 통해서 가이드를 쫙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박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로직으로 잘 표시를 해서 이제 트랙도 다 뽑아놓고, 이제 뭐 미디 트랙도 뽑아놓고 해가지고 이제 녹음실에 가서 프로툴에 딱 끼면은 그 띄울 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놓죠. 그 준비를 하고 가져갑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밴드들은 많이들 그럴 텐데 드럼부터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드러머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악기 소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 메트로놈만 들으면서 녹음을 하면은 곡의 심상을 살리기에 좀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미리 로직 프로젝트에다가 악기들이 각자 자기 플레이를 녹음을 해놓고 드러머는 그걸 들으면서 드럼을 녹음을 하면 이제 다른 악기들이 베이스, 기타, 보컬 이 순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미디 작업뿐만 아니라 스케치 녹음이 일단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로직 프로젝트에서. 네, 그쵸, 그쵸. 네, 이제 맞습니다. 로직에다가 이제 라인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톤도 잡아놓고. 일단 로직으로 하고 가상악기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게 가상악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장르에 따라 뭐 사운드에 따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밴드 그냥 사운드라서 그냥 로직에서 그냥 기타 트랙 만들고 그러면 이제 막 브리티시 앤 클린이라는 트랙이 뜨거든요. 그걸로 합니다. 그걸로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앰프를 이렇게 뭐 게인도 만지고, 이제 뭐, 플러그인도 뭐, 딜레이나 리버브, 뭐, 모듈레이션 이렇게 걸어서 사운드 만들고, 근데 그 안에서 주로 해결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다른 뭐, 페달보드나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조금 그 안에서도 수정이 힘들고, 가이드 작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기본 플러그인을 충분히 맞으면 그래도 저는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로직 내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허킨춤 한번 해봐. 지금 목에 디스토션이 엄청 걸려 있어. 자, 물한입 먹어. 물한입 먹을게요. 이거는 다프네랑 저랑 둘다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사를 둘다 쓰는데 다프네가 혼자 곡을 다 만들어 올 때는 다프네가 써오고 합주를 해서 잼으로 만들 때는 제가 쓰거든요. 제가 쓰는 경우는 이렇게 합주를 하다 보면은 그 인스트루멘탈은 대충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보컬 멜로디가 그냥 이렇게 약간 맴도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런 멜로디를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가사가 붙거든요. 그러면은 그 붙는 가사들을 약간 가 컨펌을 해놓고 그거에 어울리는 다른 가사들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발음과 비슷한데 이 곡의 정서와 어울리는 단어들을 좀 고른다든지 그리고 그 곡을 연주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감정과 관련된 것들을 골라서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레인 같은 경우도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서 아 이미 너나의 세계 약간 만들 때 일본어로 만들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서 나오는 것이 가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프네는 어떻게 하나요? 저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곡을 쫙 컴퓨터로 쭉 만들고 나면은 이제 보컬을 어떤 식으로 넣을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튼 노래를 부는 사람은 이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라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편한 대로 멜로디를 어느 정도는 만들고, 하지만 뭐 어떠한 음역대에서는 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을까라던가 그런 걸 상상하는 경우가 많고, 가사 작업은 약간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아이폰에 메모장에 많이 써놔요. 그냥 이렇게 가사나 멜로디를 붙여야 될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불러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꼭 그것으로 컨펌되는 건 아니고 약간 멜로디를 붙이면서 그런 약간 알맞는 가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멜로디에 맞게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다프네가 가져온 걸 그냥 제 맘대로 갈아엎고 새로운 걸 붙이기도 합니다. 네네. 어차피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봤어. 근데 뭐 들어보고 괜찮은 거는 차용하고 아닌 거는 부르기 편한 식으로 바꿔봐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일본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본어 버전이 있고 한글 버전이 있는 이런 곡들은 주로 다 일본어가 먼저 만들어진 상황인 건가요? 가사가?
제가 쓴 거는 보통은 일본어를 먼저 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람마다 곡을 데모 작업을 할때 흥얼거리는 언어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는 영어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어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태생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로 많이 부르게 되거든요. 태생이 그렇다 하면 일본 사람이 아니 아니 애니메이션을 워낙 많이 좋아하고 제 그래,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받침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 편한 부분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그런 네, 게 있죠. 그래서 일본어로 대략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가사를 기반으로 한국어 버전을 만드는데 하나의 마음도 이 언어의 이 단어랑 이 언어의 이 단어는 다른 경우가 있고 막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약간 직역을 한다기보다는 같은 마음이지만 한국어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쓴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다프네가 써올 때는 일본어일 때도 있고 한국어일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1집 앨범 같은 경우는 EP 3개 있던 것을 조금씩 넣다 보니까 EP는 하나 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한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드럼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작업실 근처에 괜찮은 곳 찾아서 했다가 또 친구네가 여기서 했는데 좋았다라고 해서 또 거기서 해봤다가 거기서 한 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럼은 머시룸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많이 했고 그리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같이 비교적 홈레코딩을 할 수 있는 악기는 홈레코딩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엔지니어분이 집에다가 조금 멋있게 레코딩 스튜디오를 차려놓은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이란 곡이 있는데요. 그거는 가수 이승환 선생님이 인디밴드들을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디밴드들이 좋은 환경에서 레코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프리프로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정말 좋은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싹 다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그 소멸의 소실 아 맞네. 소멸의 소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그 주요 경력에서 말씀드렸던 인디스탕스에 선정이 돼서 인디스탕스 탑13 안에 든 팀들을 또 모일 스튜디오에서 싹 녹음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1집 준비할 때 레코딩이 이제 1집 준비만 위해서 한 번에 다 진행된 게 아니라 네. 이전에 지금 녹음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여러 조합으로 1집이 이제 완성이 된 네, 그러면서 이제 정규 1집만을 위해서 또 새로운 곡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머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드럼도 하고 기타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확실히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전부 다 녹음하는 거랑 드럼만 스튜디오에서 하고 다른 거는 약간 홈레코딩 느낌으로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르지? 저희도 그걸 겪어봐야 알잖아요. 안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렇게도 해본 경우입니다. 주로 팬더 악기를 많이 사용했고요. 텔레캐스터를 좋아해서 많이 쓴 게 이제 6일 이슈 텔레캐스터 커스텀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더블 바인딩이 들어간 악기인데 그걸 쓰기도 했고 또 뭐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재즈 마스터라는 악기도 사용했고 그것들은 특히 레인 녹음할 때 그걸 썼고 그리고 또 물론 기타 물론 기타도 썼나? 이거 언어의 형태 녹음할 때는 물론 기타로 거의 제 거 다 했어요. 물론 T 클래식도 사용을 했고 그때 물론 팬더 이제 또 정규 할 때는 이제 일본의 사이키델리즘이라는 브랜드의 텔레캐스터 앞에는 P90가 박혀 있고 뒤에는 텔레캐스터 픽업인 기타를 사용했고 뭐 서 클래식 T도 사용했고 그 다프네가 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뮬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그래서 기타를 진짜 많이 사고 진짜 많이 팔아요. 이펙터도 그렇고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합주를 할 때도 그렇고 특히 레코딩 할 때는 일단 기본 세대를 갖고 가요. 그리고 다 그렇지 뭐. 기타, 레코딩 스튜디오를 가면은 또 거기에 엔지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꽂아보고 그래서 곡마다 어울리는 걸 조금 찾아서 하다 보니까 완벽히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근데 뭐 대충 그 정도고 이제 뭐 내쉬 텔레캐스터도 사용했었고 스트레스인 거구나. 스트라토는 녹음 때는 안 썼던 것 같은데. 충격. 아, 정규에 들어간 이제 인디스탕스 녹음한 소멸의 소실에서 쉑터의 닉 존스턴 시그네처 스트랫이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 궁금해서 사봤는데 그걸로 녹음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일렉기타는 그 정도고 뭐 베이스는 ESP 베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ESP, 재즈 베이스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드럼은 저희가 잘 몰라서.
저는 이번에 머시룸 레코딩 스튜디오에 있는 이로도리 페달을 제가 이용했습니다. 그게 확실히 기타 톤을 조금 더 풍성하고 질감 있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로도리라는 이름의 부스트 페달인데요. 그뭐 일본 페달인데 회사는 잘 모르겠고 노브가 원노브여가지고 이제 브레이크업만 살짝 되는 형태의 프리스타일 페달이고 프리앰프 스타일? 레코딩할 때이 사람은 이제 복스 앰프를 아, 좋아해서 맞아요. 복스 AC15 콤보를 많이 사용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더 슈퍼소닉 또 스튜디오 갔더니 그 메사부기가 있어가지고 그 클린톤을 메사부기로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뭐, 마샬 실버 주빌리도 써본 적이 있고, 확실히 드라이브는 약간 페달로 해서 넣는 것 같지? 그 당시에 뭐 날씨 이름이나 이제 정규했던 페달이 이제 그 팬더 블랙페이스 성향의 드라이버였는데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그리스 회사인데요. CTC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기 스타더스트 이런 거 있겠죠? 아, 스타더스트라는 페달이에요. 팬더 블랙페이스 성향 사운드의 오버드라이브인 스타더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또 지기라는 또 복스 성향의 페달이 있는데 듀얼 페달인데 그걸 지금 좋아해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뭐 블루스 드라이버 그리고 뭐 그거 뭐지? 하늘색? 시계즈? 아, 네. 시계즈. 시계즈는 이번에 좀 많이 썼어요. 본다이 이펙트의 시계즈 그리고 브레이커스라는 페달. 브레이커스, 시계즈, 블루스 드라이버, 지기 스타더스트. 지기 스타더스트, 뭐 잔레이 그 정도를 추천합니다. 뭐 팬더 앰프, 뭐 복스 앰프 이상입니다. 일단 녹음을 할때 드럼을 프로로 계산하잖아요. 한 프로가 4시간 반이면은 보통 두곡 정도 드럼을 녹음을 하고 잘하면 두 거기에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곡이지. 그 정도 하나? 22만 원. 22만 원. 네. 그래서 드럼을 녹음하는데 10곡이라고 일단 할게요. 10곡이면은 5프로를 써야겠죠? 일단 110만 원 들어가고 기타랑 베이스를 녹음을 하는데 베이스는 잘해가지고 금방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한 프로에 3곡씩도 하고 그래서 또 2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3프로 썼다고 하면은 또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기타들이 좀 오래 걸려요. 기타들이 어렵죠. 저희 기타들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만큼 들어가고 인스트루멘탈 성향이 있다 보니까 보컬을 반 정도만 녹음을 한다고 보지만 저도 보컬 녹음이 금방 끝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쉽지 않지, 보컬로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리고 보컬은 또 그게 있어요. 그날 레코딩 하러 갔어. 근데 영안 나와. 그런 그쵸? 거 있죠. 네, 영안 나오면 그날은 그냥 접어야 돼요. 근데 엔지니어님한테는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노래를 못 하겠으니까 오늘은 님돈못 받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레코딩만 하면은 50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500 정도는 들어가는 거. 네. 근데 진짜 조금 들어가는 거라 근데 이제 그래서. 지원 사업 같은 걸잘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 프로몰도 있고 저희 로스 같은 경우도 싱글 로스. 싱글 로스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음악 창작소 이런 데서 녹음을 한 거라서 그것도 좀 비용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좀 어려웠어요. 그냥 딱 치면은 그대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걸 연주할 때 감정 같은 것도 감정이입이 잘 돼야 좀 좋은 녹음이 나오는데 좀 다른 걸로 마음이 산란되어 있으면 감정이입이 좀 어려워가지고 마음대로 레코딩 안 되고 그런 게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냥 레코딩이라는 게 이렇게 앰프 이게 앰프라고 치면은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이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서 듣기 때문에 그것과의 간극을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메워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내가 실제로 평소에 들었던 소리랑 레코딩을 할때 들어간 소리가 너무 다른 거. 너무 다르지. 너무 달라. 너무 다르고 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또막 공간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바로 와닿지가 않지. 보통 이제 맞아, 맞아. 저희가 평소에 합주실에서 공연에서 연주를 할 때는 딜레이 페달도 잔뜩 걸어놓고 리버브도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운드 익숙한데 이제 레코딩을 할 거면은 나중에 후반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 후반 작업 딜레이랑 그렇지. 리버브는 싹 빼고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다른 소리예요. 완전 다른 소리지.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플러그인으로 걸어주시기는 하는데 또 그게 제 페달 소리랑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되게 낯선 그런 것을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스스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좋았던 점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소리가 집에서 하는 것보다 좋다? 그거 그거를 만약에 자기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만족할 만큼 그걸 뽑아낼 수 있다면은 혼자 하는 거가 정말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스튜디오에서 좋았던 점? 막 스튜디오에서 해서 좋았다 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만져주니까 약간 에디팅 같은 걸 빨리빨리 해주실 아, 그치, 수 있다? 그치.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하죠. 아 그래서 그건 그렇네요. 이제 녹음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긴 혼자 뭔가 데모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니까.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안 달라는 것 같아요. 안 돼?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뭐 그... 나는 지금 무조건 저녁 7시까지 두 곡을 끝내야 돼.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쉽진 않네요. 뭐, 좋은 점은 아니네요. 그 스튜디오에서 다 작업한 곡들은 믹스를 해서 일단 보내주셨어요. 그런 스튜디오에서 하는 전부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같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다 같이 체크를 한다는 게 각자 핸드폰으로 듣는다는 건지 모여서 듣는다는 건지 아 각자 이제 뭐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공유해 주시면 이제 각자의 편한 청취 수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수정 사항을 체크해서 전달하고 이제 수정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고 드럼만 스튜디오에서 해오고 이제 기타나 베이스 같은 보컬 같은 악기들을 뭐 지인의 스튜디오에서 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드럼을 가져와서 지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다음에 믹스를 보통 같이 체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지인의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 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면서 여기는 이게 조금 큰데요 여기는 이게 조금 작은데요 이거는 이거를 조금 뒤로 밀어야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피치 못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각자 들어보고 의견 보내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또 수정을 해야 되게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듣고 그냥 즉각즉각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멤버마다 듣는 성향도 너무 다르고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사운드가 달라요 다프네는 약간 이렇게 모든 악기들이 균등하면서 보컬이 부각되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데 악기 파트들은 그래도 기타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베이스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너무 내 뭐가 안 들린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제 약간 각자의 어떠한 성향대로 너무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은 이게 또 약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잡고 또 대표로 약간 그거를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제가 그래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 일단 알겠어. 그리고 일단 반영을 해보고 그래서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괜찮다 이렇게 멤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일단 알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그 다음엔 내가 일단 방향성을 잡고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볼게. 그거에 동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이끌어가죠. 저희가 정말 그 홈레코딩 촬영한 친구분이 되게 저렴하게 해줘가지고 곡당 20 정도에 해주신 것 같고 시간은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는 약간 책정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곡은 금방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곡은 막 수정 10번씩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간은 약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 걸렸다. 일단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려웠던 점은 믹싱 감독님들도 자기 취향이 있어요. 근데 그 취향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감독님이 듣기에는 너무 지금 밸런스가 좋은데 저희는 아 보컬을 뭐 더 어떻게 해주세요. 기타를 뭐 더 어떻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약간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아니 지금 딱 좋은데 왜 이걸 키우려고 하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좋은 점은 그래도 저희보다는 훨씬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그거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애써주시는 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곡을 소니코리아 서울 스튜디오에서 강승희 기사님이랑 했고 네, 강승희 기사님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곡당 20인데 저는 워낙 오랫동안 기사님 뵈가지고 조금 할인을 해주시긴 했어요. 현금가로.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일단 발매를 하고 싶으시면요 최대한 빨리 유통사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통사는 밀려 있어요 최소 4개월 전에 연락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미러볼이랑 많이 했고 역시 미러볼도
오랫동안 같이 해왔어서 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래도 국내에서 인디뮤직에서는 많이 알고 전문성 있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맡기고 있고요. 데모가 나오거나 뭐 공연 영상이 나오면 일단 연락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앨범을 내고 싶은데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가능한 날짜를 주세요. 거기서 조금 날짜가 예쁜 날짜들 좀 골라서 하는 느낌이고. 과정은 날짜를 잡으면 거기서 유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쫙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작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면 좋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서 진짜 데드라인 직전에 막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기발매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미러볼 뮤직에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포크라노스에서 발매를 했던 곡이다 이러면 포크라노스에서 또 공문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넉넉하게는 한 달, 그러니까 유통 의뢰를 하는 거는 최소 3, 4달 전에, 최소 그리고 3, 4달 전에 그 그래. 유통 서류는 한달 전에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정규 앨범을 작업해 주신 분은 이슬 작가님인데요. 그냥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 아는 사이였는데 작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랑 이전에 EP 작업을 몇번 했었고 싱글도 하셨었고 정규에 뭐 살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저희끼리 아이디어 보드를 짜다 보니까 이거는 이슬 작가님이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이미지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고 여기는 뭐가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드렸더니 그거를 훨씬 멋있게 표현을 해주신 케이스예요. 일단 후보 작가님의 그 작업 스타일을 일단 인지한 다음에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단 구성을 해서 메일을 보냈죠. 메일 보냈죠, 메일을 메일. 보내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렇고 어떠신가요? 해서 하기로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최소 3달 전에. 일지 프레싱은 엠테크에서 500장 정도 했고요. 엠테크가 홈페이지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 그래서 엠테크에서 작업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메일을 받아서 메일을 쓰시면 되고, 근데 또 소통은 되게 편하게 잘 해주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단 500장 정도 했는데 요새는 300장 정도도 해주신다고는 들었어요. 그리고 비용은 이게 CD가 있고 케이스가 있고 안에 들어가는 속지가 속지. 있잖아요. 이거를 엠테크에서 다 하면은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 지류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희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지류 같은 경우는 다른 충무로에 있는 막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컨택을 해가지고 조금 원하는 재질과 뭐 그런 것들을 비교적 조금 저렴하게 했고, CD 알판하고 케이스는 엠테크랑 작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게 CD를 제작을 하려면은 일단 그 CD의 금형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장당 몇백 원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CD를 처음 만들고 싶으시면 그 15만 원이 기본으로 붙고 장당이 붙는 거고, 만약에 그때 만들었던 CD를 또 만들고 싶으면 그 15만 원안 붙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CD 한 장당 원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류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느냐 마느냐. 저희는 환경 보호를 하고 싶어서 비닐 포장을 안 하고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총 비용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50에서 100 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500장 하는데? 500장 하는데 대충 그러면은 CD 알판 500장 그게 한 30만 원? 그리고 지류가 이것저것 밑지랑 속지랑 해가지고 한 20만 원? 해서 한 50만 원든것 같아요. 저희는 좀 저렴하게 단 케이스. 포장도 안 하고. 저희가 정규 앨범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군요. 계산된 자유, 키리에, 메론, 러브앤하트입니다. 그렇게 네 곡이네요. 다 실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희만 등장한 것도 있고, 배우분이 나오고 저희도 나오는 것도 있고, 배우분만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뮤직비디오 감독님들은 저희가 다른 작업으로 만났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혹시 뮤직비디오도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연결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러브앤하트랑 계산된 자유는 저희의 KT&G 상상마당 밴드 디스커버리 나갔을 때 인터뷰 영상 제작해주신 분이 너무 저희를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의뢰를 드렸었고, 또 키리에는 저랑 원래 알고 계시던 어떤 감독님이 코토바 뮤직비디오를 몇번 제작을 해주셨는데 맞아, 그때마다 맞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부탁을 드렸었고, 이제 메론이 좀 재밌었는데 제가 광고에 출연할 일이 있어가지고 광고를 찍으러 갔는데
거기 조감독님이 너무 일도 잘해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밴드 뮤직비디오 관심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감독님께 드려야 하는 페이가 있어요. 감독님들이 뮤비를 구상하고 찍고 편집하고 하시는 그 비용이 있고 또 배우를 기용하는 경우 배우 섭외비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찍으러 다닐 때 필요한 경비.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도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랑 자동차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식비가 들어가는 게 되게 있어요. 하루 넘게 찍다 보니까. 그리고 스튜디오 대여비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비싼 데가 예쁘긴 해요. 비싼데 예쁘죠?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도 저희는 3시간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넉넉하게 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넉넉하게 짜두세요. 아, 그리고 위상비가 아, 들어가요. 위상비도 들어가고. 위상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아티스트가 있는 경우는 또 아티스트 페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색 보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완성된 다음에 감독님들이 색 보정을 따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고. 아무튼 여러분, 많이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정규 앨범은 여차저차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비용은 제가 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냐면 잘 마련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열심히 네, 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전에 CD들을 열심히 팔고, 공연하고.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없었나? 앨범 레코딩을 할때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된 거지. 뭐 작업 시간은 1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게 EP로 냈던 곡들로 약간 다시 한 거여가지고 작업 시간도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신곡들 같은 경우는 뭐곡 하나 레코딩하고 믹스하는데 한달좀이 정도씩 걸리고 그랬네요. 곡 하나당 한 달이면 엄청 빠르게 한 빨리 거죠. 빨리 한 거죠. 일단은 뭐 소속사가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있으면 어떤 소속사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그거를 가이드를 해서 이끌어주는 어떠한 게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뭐 어떤 음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게 조금 그런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소속사가 있다면 아뭐 이런 식으로 가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보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럼 글로 가면 될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내면은 더잘될 것이다 못될 것이다 사실 뭐 그런 것도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나하나씩 내서 가야 된다는 게좀 어려웠죠. 그건 뭐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서 이게 좋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답을 할수 있는 게 저희밖에 없고, 물론 주변 동료 뮤지션들에게도 물어보고, 음악과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하지만, 모든 총책임은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결국 가장 힘들었던 점하고 이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소속사 없이 작업한다는 것은 일단 축구로 비유를 하면은 공을 반드시 차야 하는데 골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단 차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결정하면서 가는데 그 결정하면서 가는 건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매듭 지으면서 계속 진행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거를 일단 앨범이 나왔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것을 낸지좀 지난 후에 들으신 분들의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직접 들었을 때 아, 이때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왔구나라는 어떠한 이 흐름이 또 보인단 말이죠. 지나고 나서는.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뭐 장기나 바둑을 두고 나면 이제 다 두고 나서 이제 복기를 하잖아요. 이제 복기하는 느낌으로 아, 이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복기를 해봤을 때 이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런 사운드로 최종적으로 타협을 했구나. 그래도 괜찮네. 디자인이 어땠네. 아, 이때는 이런 디자인으로 했었지. 뭐, 그때는 이런 라이너 노트를 썼지.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뭐 팬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뭐 평론가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작업을 해서 만들었다는 건 정말 저와 저희 멤버들이 같이 만든, 정말 우리가 좋아해서 만든 어떠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약간 그런 감정과 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준다. 이런 느낌? 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이건 저는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완벽할 수는 없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히 처음 뭔가를 내시려는 분들은 정말 잘 만든 완벽한 나의 최선을 다한 무언가로 세상을 놀래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고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 완벽을 기하다 보면 결국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냥 내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좀 들려줘 보고 스스로 들었을 때 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일단 들려줄 수는 있겠다 하면 일단 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서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 해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아, 그쵸. 꼭이 음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멋있게 데뷔를 하면은 나에게 뭔가 다른 길이 열릴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내보시고, 조금 더잘된 거를 다음에 또 내시고, 또 내시고 하다 보면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공감하고요. 이제 뭐 음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첫 번째 EP를 낼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낼 때는 다르거든요. 그때 자신은 다릅니다. 더 나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뭘 완벽하게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정말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이미지로 내고 싶은지, 어떤 사운드를 만들고 싶은지, 뭐 내가 참고하는 뮤지션이 어떤 팀들이 있는지, 물론 뭐나 자신은 나 자신이고 그 참고하는 뮤지션들과는 다르죠. 근데 이미 뭐 좋은 음악을 낸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팀들이 있다면 충분히 오랫동안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음악의 좋은 점을 나의 음악에 어떻게 반영해서 내 것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민이 길어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냉정하게 또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연구하되 냉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한테 들려준다. 저는 들려주는 거뭐 좋은데 그들이 저희 자기 자신의 음악을 결정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강한 확신이 드는 어떠한 작업물을 만든다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는 그 작업물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된것 같다. 일단 그 결정을 아주 냉정하게 내려야 돼요. 그거를 딱, 일단 이 정도 됐어. 내가 충분히 뭐 아이디어를 담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밴드의 사운드를 참고해서 여기에 반영을 잘 담은 것 같아. 그게 내 취향에 맞아. 우리 취향에 맞아. 그거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거절 많이 당하실 건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 그쵸.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이걸 보시는 어떤 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거절한 분들과 또 일하게 돼요. 그쵸. 저희도 막 이것저것 지원 사업 진짜 많이 떨어져 보고 어디서는 아, 이번엔 좀 어렵겠는데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절 많이 당하실 건데, 그거를 막 우리가 구려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뭣도 아니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사정이 있어요. 맞아, 사정이. 근데 진짜 그 사정이 너무 사정이야. 너무 사정이 있고,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여긴 이런 사정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작업물을 확신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단련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길면 안 돼.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소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뭐 그냥 각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뮤지션들은 너무 많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쑥스럽고요. 이 인터뷰의 목적에 걸맞게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헬로루키 나왔고 올해 펜타 슈퍼루키 상 받았고 그래서 아직 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에서만 해온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시는 걸 저희는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신다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저희도 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아직도 신인티를 벗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 것 같은 사람한테 DM 보내보시고 그렇죠. 그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걸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신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정민님께 고양이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취향을 만드세요 꼭. 저희도 다음 앨범 잘 만들어볼게요. 뭐 음악적으로든 뭐 이미지적으로든 뭐 스토리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세요? 마지막 한마디. 이상으로 고토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다음 앨범 준비 잘 해볼게요. 안녕. 어떻게 해야 돼? 이건가? 이거 중지로 하트를 만들어봐. 중지. 얘네가 남았지? 얘네 저거. 그리고 이거로 귀를 만들어줘. 귀엽다 이거. 그치. 고양이 하트. 이거. 웃기다.